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주인공이 된것 같아서 좀 너무 기쁘고요. 전 정원판이 고장난 줄 알고 계속 정원판 보고 있었거든요.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도미노 시키면은 세일 들어가는데 테니가 수요일날 시키라 해가지고요. 야, 이거. 안녕하세요. 저는 삼성 라이온즈 3년차 투수 김윤수라고 합니다. 새로 만들어진 그런 거에 첫 번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해보겠습니다. 기사요? 예. 아니, 그냥 그제 이름을 치면은 그 기사가 딱 떠가지고요. 그냥 최신 걸로 눌러가지고 좀몇번 확인하고 투구폼 올라온 거 있나 보고 좀 그런 게 끝이에요. 기사 확인하는 거. 그래서 신체 특히 키와 몸무게가 혹시 맞나요? 아니요,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키는 좀더 컸고요. 몸무게도 조금 더 불었습니다. 키는 84랑 85 왔다 갔다 하고요. 몸무게는 97, 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나머지는 정확합니다. 정말 뭐 제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사진이 조금 더 못생긴 것 같이 나와가지고 좀 좋지 않네요. 쭉 내리시고 처음 네 야, 이거 처음 봐요. 요거부터 아니요, 다 똑같은데 아까 신체 그거만 좀 수정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도 신체가 저는 일단 프로 라운드에 지명될 생각 기대 같은 것도 없었고요. 그냥 저희 팀에서 잘하는 친구들 언제 뽑히지 보고 있었는데 제가 딱 그때 휴대폰을 끄고 화장실 갔단 말이에요. 갑자기 애들이 막 난리 치면서 저 뽑혔다고 해가지고 저도 같이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. 형한테 뭐 고생 많았다고 이제 프로 지명됐으니까 잘할 길만 남았다고 이제 몸 관리만 잘하자고 그렇게 딱 연락 바로 왔어요. 네, 82cm. 네, 고등학교 3학년 때 182.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70 조금 넘었었는데요. 3학년 올라가면서 좀 많이 크고 이제 졸업하고 여기 와서 좀더 크고 이제 이번 프로 생활. 여기 있네요. 네, 고등학교 때는 8월 달 막바지에 연습 게임 하는데 딱 45가 한번 딱 찍히면서 그때 구속이 한번 딱 올라온 뒤로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. 사진을 이렇게 신인 선수들 단체를 찍었는데 센터에 있었거든요. 그냥 저는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주변 이렇게 둥그렇게 퍼지더라고요. 저는 그냥 가운데 서가지고 사진 찍었죠. 사진이요? 예. 네, 그때 사진 올라온 거 봤죠. 10대부터 센터에 욕심이 좀 있었다. 예, 그래서 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센터에 서 있었는데요. 그냥 뭐 하면은 센터 하는 게 좋죠. 저대 2군 생활 일단 제가 딱 재활군부터 바로 갔단 말이에요. 몸이 안 좋아가지고. 근데 재활을 한 5개월 했는데 그게 제 야구 인생에 좀 키포인트가 된것 같아요. 이때 그 처음 딱 마운드 올라가는데 공이 좀안 가, 너무 안 가가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152 나왔다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다음 경기도 보자 했는데 다음 경기도 나와가지고요. 스피드가 더 올라왔구나. 올해는 1군 갈수 있겠다 하고 더 열심히 했었죠, 이때는. 정식 선수 등록됐을 때는 일단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설레고 그래가지고 기대보다는 일단 걱정이 좀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. 그때 뭐 저로서는 첫 콜업 돼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좀 그때 최고의 결과를 좀 만들어낸 것 같아가지고 그때 기록과 그거에 대해서는 뭐더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첫승 딱 하고 이제 피자 몇판 샀죠? 20판이요. 20판 샀어요. 저는 그러니까 피자 사야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언제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태인이가 더 일군 경험이 많으니까 태인이한테 물어봤는데 바로 내일 사라고.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 사고 뭐 치즈 크러스트 추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추가시켰거든요.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도미노 시키면은 그 세일 들어가는데 태인이가 수요일날 시키라 해가지고요. 할인 같은 거 하나도 못 받고 원가로 다 냈습니다. 아니 저는 그거 내고 더 많이 벌 거여가지고 그냥 그런 거 없었어. 삼성 라이온즈 TV 팬 여러분, 네. 구독과 그것도 좋아요 재밌는데. 눌러주세요. 그 성주가요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.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둘이 좀 간단히 연습하다가 이제 그렇게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요? 그게 저는 몰랐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
최영 형인가? 누가 이제 저를 추천했다 해가지고 그 준비하려 해가지고 방에서 혼자 긴장하고 있었거든요. 못하면 어떡하지? 재미없으면 어떡하지? 그래서 막 긴장하면서 혼자 이미지 트레이닝 했단 말이에요. 일단 액션 좀 크게 해야겠다. 액션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올라오는 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저를 저 보려고. 근데 아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.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어. 창섭이가 설명을 너무 못했어요. 아유. 150살 찍어본 적, 그 이상 찍어본 적 있어요? 아니요, 저 올해 154가 나온 게 올해 또 최고 구속이 됐어요. 전 정원판이 고장난 줄 알고 마운드에서 계속 정원판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또 나와가지고 아 스피드가 더 올랐구나. 근데 공이 가운데로 안 가더라고요. 아 우습게 찍는 건 아니고요. 저도 항상 매 경기 전력 투구를 해야 150 나오는 거니까 작년보단 그래도 올해 스피드가 150은 꾸준히 계속 150이 우습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뭐 직구만 던지고 싶어서 직구만 던진 게 아닌데요. 이게 의도치 않게 직구 12개만 던져졌는데 키움 타자들이 제 공이 좋아서 이렇게 삼진 당한 것 같아요. 역시 괘씸하다. 결심이요? 예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형한테서 나오는 별명을 알고 있거든요. 제가 형 동생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희 형 멘탈 좋아 보인다고, 저도 좋아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괘씸하다고 막 댓글 봤거든요. 그냥 웃겨가지고 그거. 아 제가 뭐 멘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괘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저희 형도 잘 던지고 저희 팀이 이기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죠. 어떻게 보면은 저희 형은 일단 제 가족이고 그러니까 저희 형은 잘 던지고 저희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평생 나누신 게임 끝나고 항상 서로 영상 보면서 게임 끝나고 나온 영상 보면서요. 아, 좀 같이 말해줘요. 오늘은 좀 공이 너무 높게 갔다고 낮게 좀 던지라고 그러고 힘 좀 많이 들어갔다고 힘 좀 빼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어. 어마어마한 것까지는 아니고요. 그냥 강속구 투수로 하겠습니다. 이 전성기 시절 오승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직구 구위가 일단 차이 나기 때문에요.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직구 구속이 빠르잖아요. 근데 저는 제 변화구 좀 각도 같은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변화구 제구는 좀 아직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변화구 각은 좋다 생각하는데 일단 직구 스피드에서는 좀 변화구랑 좀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. 강아지 두 마리 키우는 거. 네 맞아요. 보미하고 조던이요. 보미가 좀 더 착한데요. 조던이는 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던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와 저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서 이렇게 좀 제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좀 놀랍네요. 저는 좀 원래 주인공이 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 제일 첫 번째 주자로 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신기해요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게. 저희 팀 많이 응원 부탁합니다. 화이팅.